썸네일도 있다. 담디. 담다디담다디담다디담. 담배 근데 피면 죽겠다는 거지 뭐. 담배 죽음을 각오하고 케이스를 더 싸는 거지 뭐. 암전이 좋을 듯. 담배 믿고 올리나? 케이스를 넣었어. 죽을 때까지 짼다. 죽으면 다시 한다. 일단 타격을 지운다. 샘추이 좋긴 한데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지금? 회복이나 할 듯. 피단병 체력 있으면 파밍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바나나 고르는 거지. 진짜 풀 피어서 바나나 필요 없으면 돈 안 먹지만. 조각모음. 조각모음. 아이 디펙트 카드는 뭘 집어도 왜 이렇게 꼽지? 아 지지직이 날 듯. 지지직.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. 이야 암전 성능 봐. 검드가 날 거네요. 지금 담배라서. 올로 유타. 담배인데 유타 집을만 하지 않나? 담배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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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조각 강화. 좋다. 유타가 저주 카드인 건 맞는데. 사람들 플레이할 때 저주 카드는 맨날 넣으면서 유타가 저주되는 건 직관적이라 그런가. 유타 넣는 건 망설일 때가 많던데. 독 없이 총매 집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. 하지만 그게 먹힐 때도 있으니까. 아! 축전, 아, 그냥 맞으려고. 포션 꼬라 박는 생각했는데. 축전기 안 썼으면은 저거 이번에 발현되지 않았나. 구체, 아, 어둠 구체 빨리 앞으로 밀어서? 어이구, 이런. 과연 안 뺏어도 됐을 것 같은데. 까비? 서울주의가 낫지 않나? 핵분열? 핵분열도 괜찮은 듯. 빈세장. 근데 이제 담배로 다 지웠는데. 근데 이제 뭐 하면 됐네. 근데 이제 뭐함? 슬라임
쿠션이 좋았어서 조금 짤만했던 것 같아요. 공격 포션이랑 화염 포션이었는데 슬라임 잡는데 거의 최상급 아닌가. 아니?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이거? 아니? 수비 강화돼 있는 거 왜 이렇게 든든하지? 정말 든든하다. 친구랑 같이 딜을 시작해서 난 심장을 터뜨렸다 고로 난 운이 좋다 그러니까 내일 로또 산다 되면 후원할게요. 아싸 감사합니다. 1등 되셈. 어? 재활용이다. 아 여기서 재활용 컴드 나왔을 것 같으면은 진짜 유타 아깝긴 하네. 대기 워낙에 얇아서 재활용 괜찮았던 것 같고 터보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재활용으로 에너지 땡기면 되니까. 근데 이중시전도 강화해야 되고 융합도 있어야 되고 갈 길이 머네. 지울 거면 수비밖에 없긴. 아이고 바지직 정도면은 괜찮은데. 바지직이 디펙트 덱 돌릴 때 0%로 구체줘서 되게 괜찮은 카드. 물론 강화가 필요하긴 한데. 아 핵분열 저거 라고 할 뻔. 아 분명 디펙트 티어 맥이면은 핵분열이 높은 티어인 건 맞는데 쓸 때마다 꼽. 이펙트 카드가 다 그렇지 뭐. 당신의 골드. 얼렸구나. 잼지지가 없어서 이랬던데. 이거 딜 뭘로 함? 아 이거 파지직 지운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스노볼 굴러가네. 재활용이나 핵분열 둘 중에 하나 강화해야 될 듯. 지금은 강화가 맞을 것 같은데. 아행히 마음을 바꿈. 엘리트는 못 잡을 상황이고. 아 딜이 안나와 딜이. 바지직 지운게 좀 컸다. 치지직마저 섭종한 디스토피아. 배 걸렀더니 장화 나옴. 쓰레기겜. 첨탑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.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. 어차피 제거 남는데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았을까? 나 이제 수비 다 지워야 된다. 수비 지금 다 필요 없네.
이펙트 파지지기 중에서는 난데임. 카드 뭐가 붙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. 근데 보통 그거 강화하고 딴 거 강화하지 않나? 보통은 그거 강화할 일이 없긴 한. 부키먼 마스터 겁나 세네. 이펙트 펀치. 슈퍼 베스트 모드 수비 지워야 될 것 같은데? 아, 자야 되나? 안복이 낫긴 하네. 포도 키워야 되니까. 핵분열도 강화한 데 있어서 쓰기 하시면 저거 빨리 구체 밀어서 으둠이 반복받게 하고. 포도 키워서 맛있게 냠냠 봉봉. 서울주의. 다 별로네. 커피. 커담디. 오랜만에 했고. 광기 먹을만은 하네. 이러면 불보고 수비 다 치워야. 아이고 눈 축성기. 비행기 1골드 모자람. 안 지웠어? 아까는 수비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. 이 정도면 제기도 한번 생각해볼 만지 않았나? 어둠 돌리게 에이듬. 이제 디펙트 펀치. 근데 디펙트 펀치 날리면 되니까 제기는 이제 달팽이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오려내 볼만 했을 듯. 달팽이 같은 게 아니라 달팽이 생각했을 때. 달팽이 말고는 그냥 펀치만 계속 날리면 되니까. 이 미친 달팽이. 디펙트 펀치. 광기 한 장은 강화해 놓는 게 좋고. 지금은 흡연. 수비가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인데. 냉정함으로. 쟤네들 좀
비대해졌다? 아유, 이런 거 수비로 다 지우고. 담배 활용 더 했어야 했을 거네요. 특히 광기 먹은 시점부터는 수비 다 짐이었는데. 광기 먹기 전에야 뭐. 그래도 재활용으로 싹 다 지우고 광기 먹고 나서는 그냥 연포자리만 쓰면 되는데. 담배 안 핀 거 좀 아쉽네요. 연포자리 냉정함, 연포자리 컴도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두 개만 때리면 달팽이 빼고 다 잡을 수 있는데. 그놈의 달팽이. 아니? 밀집은 지금 차고 넘치는데 왜. 소비는 해반대? 와, 소비가 원인이다. 광기 집기 전에도 살짝 덱 지웠어야 했던 것 같고, 광기 먹었으면은 그때 이후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냉정함 컴드 빼고는 다 날리는 게 맞았을 것 같은. 첨탑에서 개빡치는 몹을 찝으라고 하면 보통 달팽이를 찝으면 된다. 얇은 덱일수록 카드 한 장이 중요해서 담배 더 폈으면은 확실히 더 나은 결과 있었을 거예요. 이번 런에서는 수비 두 개 쓸모 없어진 지가 좀 됐는데 그때도 안 지웠어. 초반에 지울 기회 있었을 때 수비 안 지운 거는 이해가 되는 판단인데. 여기 밀집 좀 챙겨서 냉정함이 수비 상위 호환됐을 때는 지웠어야 했을 듯.